KBS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인데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러닝메이트의 아주 나쁜 퇴행적 여의도 사투리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같이 공박하는군요. 이제 이게 정상이죠. 그뭐 민주당이 단독 후보 해서 그냥 으쳐치하고 뭐 충성심 뭐 강요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건강한 그 당이 건강하단 거죠. 서로 경쟁해서 그 중에서 당대표가 뽑혀지는 거지. 어떻게 후보들 다 사퇴시키고 압력을 넣고 그게 그 당입니까? 이거 건강한다는 징조예요.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일부 최고위원들과 러닝메이트를 선언한 것을 두고 아주 나쁜 전당대회 모습이고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러닝메이트를 한다면 자기가 좀 입지가 약해지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정상이죠. 나 후보는 오늘 KBS 1 라디오 전격 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나 후보는 또한 후보가 기존 정치 문법을 여의도 사투리라고 직격했던 것을 겨냥한 듯 러닝메이트는 과거 퇴행적 여의도 사투리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고위원은 대표와 협력 및 견제하는 자리라며 저렇게 러닝메이트를 한다는 것은 대표 최고위원 간의 수직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에 대해서 퀘션마크를 많이 붙는다며 어제 많은 당무가 얘기했는데 자신들은 여론조사 인기와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한 후보에 대한 당심은 다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를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설명이 나 후보는 한문 후보가 대표가 되면 여당의 독자적인 최상권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서 다 꺼져가는 특검에 다시 불을 붙였다며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다시 특검 정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슨 연대 단일화를 이야기하느냐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 후보는 최근 자신이 제기한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핵무장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하고 미국 동의하에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장론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 정치권부터 여론과 함께 움직여 미국의 조화를 설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통수 맞고 우리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이 말. 미국에서도 지금 이 동북아시아의 전부 지금 공산권이 우리나라를 다 뺑둘러싸고 있는데 한국의 핵무장의 필요성을 지금 미국에서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유럽에서도 그렇게 느껴요. 아니 중국, 북한, 러시아가 다 지금 핵으로 감싸고 우리 한반도를 있는데 그 지금 저 트럼프는 당선되면 뭐 미국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자연스러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여당 국민의힘당의 당대표들이 하나도 부족 없는 막강한 후보로서 저울질하기에 어려운 거물들입니다. 아주 인물들이 출중해요. 나경원 역시 여성이지만 오랜 정계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잔뼈가 굵어져서 웬만한 공격은 맞받아치며 견딜 배짱도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국민의힘당이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KBS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러닝메이트의 아주 나쁜 퇴행성 여의도 사투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